야, 사장님! 사모님 잘 모셔서. 뭐야? 사장님! 사장님 어딨어요? 우리 사장님 어디? 뭐야? 왜? 누구냐 너? 닭실장. 아, 사장님. 아, 왜 밤새 무슨 일 있었어요? 다크서클 왜 그리 손을 또 왜 묶어놨어요? 왜? 사고 칠까봐 그냥 묶어놨어요. 어디 안 가게. 하, 왜요? 무슨 일인데? 아, 그 사모님 댁에 다 잘 모셔다 드리고 왔다고요. 결국엔 들어왔네. 그 달팽이 결국엔 들어왔어. 에휴. 그 뭐야, 옛날에 그 여울도 그 비누공장 입찰 경쟁으로 붙었던 그 두두산업 기억나죠? 두두산업. 네. 거기서 비누공장 아직까지 흥미있는지 한번 알아봐봐요. 에이, 그 설마 비누공장 파시려고요 그거? 왜요? 팔면 안 돼요? 아, 당연히 안 되죠. 사모님도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거를. 서프라이즈. 우리 귀여운 손자 며느리 환영한다. 이 할미가 간단하게 입을 옷을 좀 사놨다. 마음에 들지 모르겠구나. 그리고 이건 내 잠옷이란다. 예쁘게 입고 자렴. 어? 어? 이런 재기라! 이 재기라! 할머니는 쓸데없는 짓을. 정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오!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지금 무슨 상상하는 거예요? 고개 돌려서. 그럼 잠은 여기 소파에서 자면 되나요? 아니요. 여기도 아니요. 바닥에서요? 침대에서 자요. 아니에요. 거기는 원래부터 건희 씨 자리잖아요. 저는 여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. 뭐 그러시든가. 부탁했던 서류 어떻게 됐습니까? 준비됐습니다. 저 혹시 마음이 바뀌셨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? 아니요. 원래대로 진행해 주세요. 그리고 그 서류는 그 사람 편에 보내주고요. 무슨 일 있으십니까? 아닙니다. 아, 그리고 그 기업에서 여울도 공장 관심 있는 거 확인된 사실입니까? 예, 알아보니까 그쪽이 우리보다 입찰 가격이 낮아서 여울도 비누 공장 인수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만나서 협상할 수 있도록 약속 날짜 잡아요. 사장님께서 부탁하신 서류입니다. 그리고 그동안 제가 사적인 신분은 많이 시켰는데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. 홍 변호사님, 저기 그냥 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? 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모르면은 안 되지요. 그래,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영 씨만큼은 안 변할 줄 알았어. 안 그래도 변호사님께 따로 인사드리러 오려고 그랬거든요. 변호사님 덕분에 마카오까지 가게 되고. 그래서 이건 사장님하고 결혼까지 했다? 아, 내가 이거 감사받을 일을 한 건지. 혹시라도 미영 씨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와요. 내가 직원가로 다 해줄 테니까. 예, 그럴게요.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.
친구한테 다시 넘기겠습니다. 자, 이제 귀여운 짓 좀 해주시죠. 원래 생긴 게 귀여운데 어떻게 귀여운 짓을 하냐고. 너 충격받아서 쓰러져. 응? 안 돼, 안 돼. 말해줘. 진짜 너 품없이 있어. 세라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. 배트맨! 이런 지구의 천사! 혼나라겠네! 이야! 뭐야? 야! 아, 진짜.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웬 남의 방에 들어와서 함부로 물건 만집니까? 일부러 보려던 거는 아니었는데.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. 내 말 명심해서 들어요. 이 집에서 우리 관계 계속 유지하려면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될 거예요. 첫째, 절대로 이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둘째, 우리는 서류상 부부기 때문에 상호간에 책임이나 의무감 같은 거 없습니다. 세 번째는요? 마지막으로 세 번째. 읽어봤어요? 아니요. 안 봤으면은 보고 사인해요. 어서 봐요. 뭐 읽다 보면 알겠지만 이혼 합의서예요. 어차피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했으니까 나이가 나오면은 결혼의 효력이 다 안 나는 뭐 그런 내용. 아이가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사된다는 거예요. 지금으로부터 넉넉 잡아서 10개월 후 위자료는 10억. 어때요? 동의해요? 동의하냐고요? 나는 내가 결혼한 이유는요, 아기를 지키고 싶어서였고 또 섬을 지키고 싶어서였어요.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 것도 처음이었고 축복해 준 것도 처음이었어요. 그리고 당신한테 고마웠어요.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는 게 진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마웠고, 그런 당신이 아기 아빠라는 사실이 안심됐어요. 그래서 진심으로 따르고 싶었고 결혼했어요. 나한테도 조건이 있어요. 돈은 받지 않을 거예요. 내가 당신한테 바란 게 돈은 아니니까요. 그럼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조건이 뭐예요? 다른 거는 다 이 계약서대로 해줄게요. 대신 아이는 제가 낳아서 제가 기를 거예요. 뭐라고요? 지금 뭐라고 했어요? 내가 왜 이 결혼을 했는데? 이 결혼을 내가 어떻게 했는데?
엄마. 너 뭔 일 있나? 목소리가 와 다 죽어가노? 아니다. 그런 거 없다. 네 벌써 눈치 보고 사나? 이 서방 바꿔봐라. 어떠대고 우리 집 귀한 딸을 눈치 보게 만드노? 아니다 엄마. 내가 엄청 공주들 바꿔 산다. 할머니도 얼마나 잘해주시는데. 미영아, 내가 작은 언니. 아내면 좀 물어볼 게 있어서. 네 결혼할 때 이 서방이 박 사장님이랑 우리 자기야랑 서울 공장에 모셔간다 했는데. 하모. 아 근데 그대로 영 소식이 없네. 아 처제, 우리 언제 불러주나 이 목바지가 기다리고 있다. 그날은 실제로다가 목바지가 1cm 정도 길어진 것 같은데. 근데 이 목바지 많이 길어졌어.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금. 박 실장님도 잘 있는 거 맞지? 이리 내라, 미영아. 너는 딴 거 신경 쓸 거 없고. 뱃속에 얼라나 신경 써라, 어이? 엄마 마음이 편해야 뱃속에 얼라도 행복한 기라, 알겠지? 알았다, 엄마. 내 행복하다, 진짜다. 건희 씨가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. 이 가시나 이거 착해 빠져가지고 니 무조건 참고 그러는 거 아니지? 니는 백도 없고 돈도 없지만 여일당 백! 너가 엄마가 있다 아이가, 어이?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최고로 든든하다. 또 연락할게. 잘 자라 엄마. 확인해 보시죠. 완벽하고 의리의리한 계약서를 준비해 왔습니다. 잘못된 거 아니야? 이 금액 측정을 좀 높이 해오신 것 같은데. 뭘 그 정도로 가지고. 밀당도 없이 오늘 바로 넘겨주시겠다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아끼면 안 되죠. 제가 또 을이라는 걸로 이 바닥에 소문이 자자자자 하지 않습니까? 네. 뭐 예약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죠. 역시 남자답고 화끈한 게 딱 제 스타일입니다. 근데 이 궁금해서 그런데 거기 뭘 지으실 생각이십니까? 아, 뭐 공장 싹 밀어버리고 훅 하나 지으려고. 그것만 지으면 이 골칫덩어리 완전 해결될 거예요. 예. 여울도에 도대체 뭘 짓겠다라는 거야, 저 양반. 사장님! 사장님! 큰일 났습니다. 무슨 일이 났는데요? 무슨 일이? 왕! 할머니! 할머니 괜찮아? 할머니 왜 그래? 어? 깼다 아파서.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셔서. 엄마. 할머니. 새아가라. 새아가라. 여기 좀 다녀와. 뭐야 이게? 니들 지금 얼른 이 길로 태교 교실에 다녀와. 오늘 첫날이니까. 아니 태교 교실은 왜? 배도 안 나왔잖아. 아 배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뭐가 중요해. 지금 뱃속에 자그마치 그냥 금쪽 같은 내 증손자가 들어앉아 있는데 아빠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? 나 조금 이따가 그 임원 회의 가야 돼. 아 그거 다섯 시작. 아유 갑자기 머리 아파요. 갈 거지? 가. 알았어. 그만해.
두 분을 태교 부부 마델로 지탱해 주셨습니다. 박수! 김미영이에요. 권이에요. 이건. 네. 아가 태명 지으셨어요? 아직. 아니 뭐 그런 것도 지어야 돼요? 아, 저 여기서 저기 태명 지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. 손 들어보세요. 있죠? 있죠? 보셨죠? 다 이렇게 지었습니다. 아직까지 태명 안 지으셨으면 숙제예요. 예. 별걸 다 시키네, 별걸 다 시켜. 다 칠게요. 자, 지금부터는 임산부가 가장 붓기 쉽다는 발과 종아리 마사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인들은 들어오더라? 앉아주세요. 예쁘게 예쁘게 조심조심. 발을 쭉 뻗으시고 돌려주세요. 부드럽게. 그렇죠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. 아니, 앉아서 안 하시고 뭐 하세요? 아니, 발이 안 뻗는데요. 안 아파 보여, 이거. 아파요. 안 아프다는데 뭐. 사람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. 그래요, 그래요. 앉아요. 좋아요. 근데 뭐 이거 굳이 해야 되나? 시간 지나면 저절로 풀릴 거예요, 이거. 아니, 권희 아버님, 해서 나쁠 건 뭐 있습니까? 뱃속에 아가가 듣고 있어요. 알았습니다, 알았습니다. 안 들어오고 여기 있는 겁니까? 아, 도중에 들어가기가 민망해서요. 괜히 방해될까 봐. 내 돈 내고 내가 봤는데 왜 남의 눈치 봅니까? 자. 고마워요. 일단 액션 한번 깠으니까 이제 됐습니다. 나머지는 내가 다 들은 걸로 처리할 테니까 억지로 여기 올 필요 없어요. 좋았어요. 네? 아기랑 아빠랑 처음으로 뭔가 같이 한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. 뱃속의 아기도 아빠랑 같이 와서 좋았을 거예요. 정말 고마워요. 아니 그걸... 그거 어떻게 합니까? 엄마가 되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신기해요. 아 왜요? 어, 어디야? 아, 아파요? 아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배가 배? 배? 아, 앉아봐 앉아. 배가 어디가 아파? 어디가 아파? 여기? 고파서요. 어?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! 장난! 아 저기 나는 그 회의가 있어서 들어가 봐야 되니까 집에 가면서 꼭 챙겨 먹어요. 알아서. 어? 어? 자. 아유 아니에요. 저 돈 있어요. 진짜 괜찮아요. 아 받아요 받아. 빨리 빨리. 저 돈 있어요. 회의 잘하세요. 아니 받으라니까. 돈 있어요. 아 받으라니까. 신부님. 혼자 먹어요. 미영 씨 그림 좀 많이 좋은데요?
근데 이거 누구예요? 우리 아기요. 이렇게 예쁘게 컸으면 좋겠어요. 여기 양옆에 엄마랑 아빠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아, 지금이라도 그릴까요? 아니야. 어차피 같이 있지도 못할 텐데 뭐하러요? 아, 아무래도 나 말해야겠어요. 괜히 봐가지고 신경 쓰여서 미치겠거든요. 네? 나 사실 봤어요. 이혼 합의서인지 뭔지 그 이상한 자료요. 그게 말이 돼요? 결혼하자마자 이혼 합의서라니. 미영 씨 남편 뭐 좀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? 신부님 화내지 마세요. 갑작스러워서 놀라기는 했는데 그 사람 그러는 거 이해돼요. 사랑하던 사람도 있는데 저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돼버렸으니까. 그럼 아기는 어떡하고요? 안 그래도 계속 생각 중이에요. 제가 키우고 싶은데 혹시라도 내가 너무 부족한 엄마라는 거 모르고 욕심내는 거는 아닌가 좀 무섭기도 하고요. 무섭기는요. 미영 씨는 아기면 아기, 그림이면 그림. 똑부러지게 잘 해낼걸요? 내가 그림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보는 눈도 좀 있거든요. 여기가 저희 시댁이에요. 어? 그럼 미영 씨가 왕...